이번에 보실 영상은 코롤라 스포츠 CM입니다. 스다 마사키 군과 그리고 나카조 아야미가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는 영상인데요. 스다 마사키 군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는 몽골르 하퍄쿠의 아나타니, 당신에게, 너에게 라는 곡입니다. 코롤라 스포츠가 신형이 나오면서 무엇보다 스타일링이 새롭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드라이빙이 즐겁다라는 것, 달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요타에서 개발한 신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커넥티드 기술들이 이 차량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CM이라고 합니다. 네, 로케이션지는 나가사키현의 이키츠키시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스다 마사키군 그리고 나카조 아야미의 코롤라 스포츠 CM 함께 보시죠. 네, 프리미엄 몰츠 하면 바로 이시아라 사토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따라따따라따라따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요즘에 어디서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편의점 어디를 가도 프리미엄 몰츠를 2,500원에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시아라 사토미의 광고가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시아라 사토미가 이 프리미엄 몰츠를 광고를 찍어서 굉장히 청량감 넘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죠. 카미야와카 카미야와자나이까 도치가 스키 어느 쪽이 좋아? 라고 묻는 프리미엄 몰츠의 CM입니다. 아름다운 CM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프리미엄 몰츠 카미야와 스텝이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코레 난다카 시테마스?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시아라 사토미짱이 호기심을 가져주자 스태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칸니츠케르다케데 카미야와가 츠크레르 또 이후 산토리가 하츠메시타 아타라시 이 카미야와 서버난데스케도 칸니츠케르다케데 이렇게 캔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캔에 이렇게 붙여서 카미야와가 츠크레르 또 이후 카미야와 신의 거품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산토리가 하츠메시타 산토리가 발명을 한 아타라시 카미야와 서버 새로운 신의 거품 서버입니다만 야떼미타이데스 고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스텝이 야떼미마스?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해보시겠어요? 시키려고 가지고 왔는데 해보시겠어요? 뭐 이게 좀 와 고마카이. 네, 저도 이 서버를 처음 봤는데 이 맥주 캔에 초음파로 캔을 진동을 시켜서 거품을 만드는 서버라고 해요. 1초 4만 회의 진동을 주는 이 초음파 서버. 그러자 이제 스텝과 건배를 청하고 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코레 오이시. 네. 와, 이거 맛있다. 이시아라 사토미가 맥주를 한잔 하면서 코레 뭐 오미세 데스 못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거의 그냥 거의 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괜찮네요. 와타시가 찍었다 가미야와 지신사쿠 데스. 네, 제가 만든 이 신의 거품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하고 이 메이킹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스다 마사키 군의 AU의 CM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거의 2년 정도 이 AU의 CM도 다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렸었는데 그 부분 다 삭제한 것이 또 다시 또 아쉽게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스다 마사키 군의 AU CM. 도시테 손나니 하시레르노 라고 하는 어째서 그렇게나 달리고 있니? 뭐 왜 그리 그렇게 달리니? 라는 이런 가사인데 이 스다 마사키 군이 이 웅얼웅얼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뭔가 그 모리아가르 그런 영상입니다.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응원하기 위한 통신사 AU에서 만든 CM이고요.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BGM은 이 광고만을 위해서 따로 제작한 CM송입니다. 미타코토모나의 게시키 본 적 없는 풍경이라는 곡이고 아티스트로서 그냥 스다 마사키 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사실 과거 AU의 CM송이 굉장히 한번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 키리타니 켄타의 바다 목소리 우미노코에 라는 곡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스다 마사키 군이 부른 미타코토모나이 게시키. 네, 미타코토모나이 게시키. 발음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미타코토모나이 게시키. 이 곡도 굉장히 유명해질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고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